저 좀 원래 좀 좋은 거는 자개로 해주시던데 자개로 해주시던데 자기가 좀 비용이 많이 들어갔나? 아니 근데 보통 이렇게 크면은 좀 옆에 누구 좀 있고 이래야 되는데 너무 혼자 대표 1인 회사 아니에요 여기? 현수 포티 대표님이 되신 소감이 좀 어떠세요? 대표요? 부담 장렬 안팎으로 관심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이 보아 씨 같은 경우에는 사실 대표직의 어떤 그 무거움과 책임감 저 씨는 힘들었나 봐 격려를 너무 많이 하더라고 할 수 있다 세 번 외쳐보세요 진짜 이 친구들이 처음에 어떤 모습으로 이곳에 왔나 궁금해요 볼까요 한번? 보죠 어우 잘 추네 개별 등급 발표하겠습니다. 김시연 B. B. 먼저 A. 이채연 이채연. 번은 B. 번은 B. 데뷔한 애들이라고 해도 뭐 크게 크게. 어 똑같이 말하네 다. 아 나 트레이너 할 거 그랬나 봐. 나 없어도 됐겠는데. 다 대표하면 되겠다 그냥. AKB. AKB. 진짜 궁금하다. 확실히 차이가 있네. 2% 대박 날 것 같은데? 한국 친구들은 확실히 기본기나 실력 면에서는 굉장히 탄탄하지만 과연 저 친구가 진짜 연예인으로 데뷔를 했을 때 어떤 매력을 보여줘야 되나 그걸 찾는 게 더 힘들 거예요 아마. 근데 일본 친구들은 진짜 무대에서 즐기고 있다는 느낌을 표현하는 데 되게 익숙한 것 같아요. 개성들이 다 되게 많은 것 같아요. 그래서 두 개가 적절히 섞인다면 지금까지 못 봤던 걸그룹이 나올 것 같아요. 여기서 뽑히는 12명. 기대되네. 마치 주리나 연습생 등급은? 스톱! 스톱! 왜? 아, 왜 이래요, 진짜. 뭐 주실 거예요? 솔직하게? 어. 아. 나라면 X 줬을 것 같아.